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최종 결정일인 28일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박람회기구 제173차 총회에서 진행된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대한민국 29표, 1위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 119표로 큰 득표차로 유치 실패하였는데요. 이어 3위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었고 기권표는 없었습니다. 큰 차이로 패한 뒤 한국 대표단이 준비한 최종 프레젠테이션 영상이 화제인데요. 투표 결과와 별개로 정부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영상에 너무 촌스러워 보기 민망하다는 반응이 SNS 등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준비한 부산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부산 is a beautiful place where clear sky shine over the sea and mountain. Busan is unique all year round with K-pop concerts,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and fireworks. In Busan, we can enjoy late night beach or shopping. It's safe. Busan is full of amazing surprises, rich culture, and diverse experiences. Lastly, Busan is a city of cutting-edge technology with a new dream for tomorrow. 어설픈 영어 연설, 유치찬란한 피켓 문구와 함께 PT 자리에 서 있는 외국인들, 부산 엑스포인데 부산과 관련된 영상은 단 9초, 10년 된 강남 스타일과 K-POP 아이돌만 잔뜩 나오는 최종 PT 영상이라니 보는 제가 다 민망했습니다. 해외에서 흥행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배우 이정재, 부산과 이정재는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K-POP 말고는 부산을 내세울 게 없나 하는 생각마저 드는 건 뭘까요? 해당 영상을 본 많은 누리꾼들은 최종 선택을 호소하는 이 영상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는데요. 여러 커뮤니티에서 끝까지 보기 힘들다, 창피하다, 언제적 강남 스타일이냐 등의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이건 아재가 아니라 할제 수준 감성 대학생도 이렇게는 안 만든다, 부산 홍보에 웬 강남 스타일 등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아이돌과 연예인으로 도배한 것은 무슨 생각인가? 시작도 하기 전에 진게임이었다 등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의 매력과 특색을 부각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 인지도 있는 연예인들을 자랑하듯 출연시킨 영상 콘셉트 자체가 촌스럽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영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가장 큰 패배 요인 중에 하나는 잼버리 사태를 꼽기도 했습니다. 국내 언론은 연일 초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2차 투표까지 얘기를 했었던 상황인데요. 영국 매체 The Article은 유치 전에 뛰어든 부산이 좋은 평가를 얻었지만 새만금 잼버리 대실패로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4만 3천 명의 청소년도 관리하지 못하는 나라가 2,8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모이는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지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나라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도 전 정부 탓을 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1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고 관련 담당자들 또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관련 부처 장관급까지 행사 전부터 현장 방문까지 해가면서요.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죠. 대회 마무리 수일 전 철수하는 상황까지 가며 결국에는 K-POP 공연으로 마무리되었죠. 부산 엑스포 또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위에 언급한 것처럼 PT 영상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현 상황이 참담하네요. 2023년 7월 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부가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올해 편성한 예산은 3,228억 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2,516억 원에 비해 28.3%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세계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면 수조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 내용으로만 따져본다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 23년까지 엑스포 유치 예산은 총 5,744억 원입니다. 여기에는 대통령 부부 순방 비용은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계산해 본다면 한 표를 얻는데 무려 198억 원을 쓴 것으로 나오는데요. 하지만 29표에서는 순방하기 전부터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나라가 절반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돈은 어디에 썼을까요? 궁금해지네요. 또한 엑스포 개최지 최종 결정일인 2023년 11월 28일까지 생각한다면 얼마나 더 늘어났을까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취재를 하는 곳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박형준 부산시장은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아쉬운 결말을 드리게 돼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엑스포 유치를 국가사업으로 정해놓고도 사우디보다 1년이나 늦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야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 점이 가장 뼈아픈 대목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외교가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뒤늦게 우리가 나서서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았다며 초반 열세를 극복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특히 오일머니를 앞세운 경쟁국의 유치활동에 대응이 쉽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SNS를 통해 이번 유치전에서 체득한 외교적 경험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을 해나가는 데에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면서도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들며 처음부터 불리한 여건으로 시작했다며 전임 정부의 늑장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27일에도 안타깝게도 문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 늦게 출발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까요?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까지 그러겠죠? Korean companies, leaders in semiconductors, displays, renewable energy, and electric vehicles stand ready to be your partners in growth. And finally, Expo 2030 Busan will be a meeting place to inspire future generations. Korea is already a favorite destination among the young thanks to our dynamic and vibrant pop culture. I want you, team, is to give our youth the promise of a brighter future in a world without scarcity or conflict. In 2015, world leaders adopted two very important historic documents. One, Paris Climate Change Agreement and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world faces numerous challenges. The climate change, digital divide, food shortage, and pandemics. These issues are larger than any one of us, transcending borders and generations. So we need a solution. We are also demonstrating our commitments with the Global Cooperation Project, the Busan Initiative. Through it, we provide tailored support for countries, tackling urgent crises and contributing to fundamental solutions. For example,